따따따따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드디어 올해 첫 채용이 열렸습니다. 하이브리드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채용! 많은 예수님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을 텐데 저 변비행이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에어프레미아의 홍보전략팀 김문권 성무님 모시고 채용에 관한 모든 것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 변비행 입력합니다. 내가 다 긴장됩니다. 제가 난리가 났죠 벌써 지금. 아 예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개부터. 아 예 예. 저는 저 에어프레미아 홍보전략팀 김문건 상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4월 6일 그 화상 면접을 중점적으로 여쭤볼 겁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보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들인지. 에어프레미아가 탄생했을 때 내세우는 기업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 예, 그동안에 항공사가 추구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가치를 한번 실현해보자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 그런 사람, 틀에 박히진 않고 자기도 더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희들은 좀 찾고 있습니다. 서류 면접 전형 이제 보면 영상을 제출하라라는 독특한 채용 방식을 시도를 하셨는데 실제로 봤더니 어떤 지원자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뭐 예상과 좀 비슷했는지 막 좀 놀랐다든지 뭐 감성평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본인의 장점을 담담하게 소개하는 사람이 많았고 네. 특히 또 열정적인 친구들은 우리 회사 그 앞에 와서 이렇게 셀카 촬영을 해서 한 친구들도 있고요. 좀 많이 좀 다양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돌발 질문 두 개. 첫 번째,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번에? 서류 경쟁률. 신입 직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00대 1이 조금 넘었습니다. 150여 명을 뽑고요. 신입 직원을 더 많이 뽑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응시하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일단 서류 합격이 아마 발표가 났을 테니까 그 화상 면접 예비까지 몇 명 정도 지금 이제 본다고 보면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가능한 많은 분을 저희들이 그 화상 면접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저도 지금 합격자 발표 숫자를 지금 그렇지, 못 보고 왔기 때문에 네, 어차피 예, 맞아. 네, 근데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숫자보다는 좀 많이 뽑을 예정입니다. 이 화상 면접을 보게 된 이유가 예, 뭐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네네.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이제 19 사태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차원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모습을 꾸미지 않고 평상시 모습대로 인터뷰를 좀 할 수 있게끔 본인의 핸드폰으로 네,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좀 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차 화상 면접 때는 주로 이제 어떤 걸 보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기준이? 저희들은 일단 고객들에게 어떻게 좀 대하는 이런 태도를 좀 볼 거고요. 간단하게 영어 테스트는 좀 있습니다. 좀 있을 예정입니다. 내가 다 떴는데. 화상 인터뷰 때는 아마 간단하게 부담 주지 않을 정도. 뭐 읽기도 좀 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혹시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건지.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좀 볼 겁니다. 뭐 이런 정도 물어볼 수 있다. 지원한 동기 이런 거 아마 기본적으로 물어볼 거고요. 본인이 승무원이 됐으면은 기내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비밀인데도 하나 이제 틀어놓는다 그러면은 기내 상황과 관련된 간단한 영어 테스트 정도 이게 부담 두지 않을 정도로 뭐 이게 꿀팁이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화상 면접 때 복장을 좀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뭐 빌려야 되냐 뭐 이러면서. 화상 면접을 하면 옷이 그렇게 표가 잘 안 날 겁니다. 예. 빌려 입지 마시고 옆에 언니 거 있으면 빌려 입는 건 괜찮겠는데 본인이 입던 옷 편안하게 머리도 좀 그냥 보통 집에서 다듬을 정도로 해서 하시면 저희들이 이거 하는 이유가 준비생들한테 비용 부담을 좀 주지 말자. 그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수리도 준비도 하지 마라. 왜냐면 합격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모든 서류를 준비시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면접 때 얘기하고 자필 소개서에도 나 이런 사람이에요 썼으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마지막에 최종 면접 때 가지고 오시면 네네. 이게 에어프레미아의 좀 대표 색상 있잖아요. 우리 딥블루랑 선라이즈. 저 같으면은 그런 옷을 제가 입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얼굴 톤하고 이렇게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지 네네. 상관없습니다. 저 여기 뭐 에어프레미아 써갖고 이렇게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화상 면접에 들어가시는 분들께 전해주는 꿀팁.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 1인당.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대화도 시켜보고 영어도 좀 이렇게 좀 시켜보고 그 속물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본인이 살아왔던 거 자기소개서에 또 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도 있고 부담감은 저희들은 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승무원 분들은 또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웨어 프리미어가 원하는 외향적인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이면 다 오케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면접할 때 보는 거는 이제 수화물 칸에 손이 이제 닿아야 되니까 그걸 암리치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12cm로 되어 있을 겁니다. 212cm인가요? 예예예. 예. 대부분의 남성 여성은 다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떻습니까? 표준보다 조금 낮지 않는가요? 아, 얼굴도 그렇고. 그 방금 낮다라는 게 낮은 아니, 아니요. 굿, 베스트. 예. 우리는 예쁘고 이런 분을 뽑는 게 아니라 승무원으로서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잘하는 분을 뽑을 예정입니다. 면접 때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은 객실 안전요원 승무원을 뽑는 거이지 연예인을 뽑거나 예능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장점을 차분하게 소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끼를 부린다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물론 그 튀는 거 자체가 승객 안전과 관련이 되고 고객 서비스와 관련이 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면접 장소에 와서 좀 너무 튀겠다 이런 거는 저 같으면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질문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 어려운 질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에어 프리미어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땡땡이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창의성이다. 아... 남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튀어서도 안 되지만, 장점이나 개성을 어떻게 면접관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네. 그걸 좀 고민하는 이게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게 또 면접을 하는 겁니다. 오늘 화상 면접 채용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실무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이 남아있잖아요. 실무 면접, 임원 면접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주시고,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항상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변비행은 항공 꿈나무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